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식통입니다. 네, 여기는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의 계림리라고 합니다. 양평과 여주 사이에 이포대교를 건너 바로 만날 수 있는 대신면의 계림리인데요. 저렴하게 나온 지목 임야로 된 전원주택 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계림리 마을길 따라 시멘트 포장된 도로를 길쭉하게 접해 있는 임야라고도 볼수 없는 거의 평지와 다름없는 토지인데요. 보이시는 농막 뒤편 쪽에 나무 몇 그루 보이는 곳이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입니다. 주변에는 평화로운 농촌 마을의 전경이 그림처럼 이어져 있고요. 위성사진 보이시는 것처럼 계림리 마을 들어가는 초입 입구 쪽에 마지막하게 자리 잡은 임야입니다. 지적도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남향으로 잘 생긴 토지인데요. 지적상의 도로는 안 보입니다만은 마을길로 연결되는 현황도로가 길게 접해 있는 지목 임야의 419.5평 토지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의 준보전 산지, 그리고 자연보전권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남한강이 가깝기 때문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되어 있네요. 시멘트 포장도로가 접혀져 있고요. 매매가는 1억 6,500만 원, 평당 39만 3천 원 꼴이네요. 경기도 광주에서 원주를 잇는 고속도로 대신 IC가 자동차 약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남한강 이포보와 이포대교가 역시 자동차 약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지로 개발할 수도 있고, 농지로 활용할 수도 있는 다용도 활용이 가능한 임야라고도 볼수 없는 아주 나트막한 지목 임야의 419.5평 토지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고요. 매매가 1억 6,500만 원, 평당 39만 3천 원 꼴입니다. 행정구역상 여주시 대신면이지만 경기도 양평권의 중부 내륙고속도로 E4IC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서울에서 1시간 내에 거리에 다다를 수 있고요. 전원주택지를 희망하시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계림리에 소재한 전원주택부지로 안성맞춤인 토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